말씀은 아가서 7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아, 지금 녹화 눌러졌어요? 네. 아, 본문 말씀은 제가 생략하기로 하고요. 아, 아가서를 우리가 묵상하다가 보면은 제일 큰 주제가 사랑입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관계를 그린 것이 아가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면서부터 사랑을 알고 나옵니다. 아이들을 사랑을 압니다. 남녀간의 사랑이 아니라 아이는 부모와 자녀의 사랑을 알고 나옵니다. 자, 성인이 되면은 남자와 여자의 사랑을 갈구하게 됩니다. 노년이 되면 남자와 여자의 이 사랑이 이제 승화가 돼서 이제 죽음에 대한 것을 생각하면서 걸어가는 그런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일순간의 어떤 뜨거운 열정이나 법적인 어떤 계약에 의해서 이런 사랑이 이루어지느냐,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으로 서로가 속해 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속해 있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속해 있는, 이게 사랑입니다. 결국에 어떤 문제냐, 내가 속해 있다라고 하고 상대방이 나한테 속해 있다는 얘기는 상대방의 어두운 거, 상대방의 괴로운 거, 상대방의 힘든 거, 이것을 다 껴안고 이해하고 포용하면서 서로가 속해져 있는, 이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아가서 2장 16절을 보면은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게 그에게 속하였다. 또 속하였다 소리가 또 어디서 나오느냐? 아, 7장 10절에 나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자, 왜 이 속하였다 소리가 많이 나오느냐?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남녀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속해져 있는 것이 진정으로 그를 위해서 속해져 있느냐, 그 사람은 나를 위해서 속해져 있느냐, 이게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한 발 더 나가서, 남녀간의 사랑에서 한 발 더 나가서 우리는 어떤 사랑을 봐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나와의 사랑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남녀간의 사랑도 내가 속해 있고 상대방이 나한테 속해 있는 게 사랑인데, 하나 되는 것이 사랑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사랑이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과연 예수님 안에 속해 있느냐. 그런데 거꾸로 예수님은 나한테 속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성령 하나님으로 예수님은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 속해 있는데, 우리들은 예수님한테 속해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아이, 목사님, 내가 예수님한테 왜 속해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예수님 잘 믿습니다. 머리로는 잘 믿습니다. 지식으로는 잘합니다. 그런데 정작 잘 알고 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모든 걸 다 내놓을 수 있느냐는 얘기죠. 자, 남녀관계 상대 사랑에서도요, 남자나 여자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나를 다 내놓고 헌신합니다. 이게 사랑이죠. 그것이 없으면 다 서운하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내 안에 다 계시는데 예수님께 내가 헌신을 하고 나를 드립니까? 아니잖아요. 머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못 드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목사님들이 하나 말씀을 증거할 때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복음 전파를 하는 것은 다 좋습니다. 문제는 어떤 것이 문제냐? 내가 예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삶, 이것을 목사님들이 방법을 얘기해 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설교실에서 방법을 얘기해 주라는 얘기예요. 자, 존재함이 없다,
예수님 안에서는 자유함이 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쉼을 쉴 수 있다. 다 말은 합니다. 그럼 어떻게 쉬고 어떻게 자유함을 얻고 어떻게 내가 정죄함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지.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그러면 그 설교에서 얘기해 주라니까. 말씀으로 설교에서 얘기해 주라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사도 바울이 실질적으로 사랑이 주님과의 나와의 사랑이 제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말씀했잖아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것이 있나니 이 중에서 제일은 사랑이라. 자, 왜 사랑을 강조했겠습니까? 예수님 안에 너를 드릴 수 있느냐는 얘기죠. 자, 믿음,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와 미래입니다. 현재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진정으로 나를 드릴 수 있느냐는 얘기죠. 자, 그럼 나를 드릴 수 있다고 하고 나를 드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광야로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봤던 아가서 7장 11절을 보면은 이와 같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그럽니다. 아니, 둘이 사랑하는 관계에서 솔로몬과 술람미가 지금 들로 나가자고 합니다. 여기 지금 이스라엘 들은요, 우리나라 평범한 들하고는 좀 달라요. 굉장히 움푹품푹하고 굉장히 거칩니다. 그 거친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35장 보면은요,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왜? 길이 너무 험해가지고, 길가에서. 거기서도 길이 험하다라고 나옵니다. 그 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광야, 들입니다. 그 들로 가자는 얘기입니다. 광야로 가자는 얘기입니다. 누구하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둘이 가자는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 보고 너 편안히 너 가정에서 잘 살아라, 평안히 세상에서 잘 살아라 안 하십니다. 너 싸우되, 누구하고? 사탄하고 싸우되 내 안에 들어오면 쉼을 얻을 수 있다. 말씀 안에 들어가면 쉼을 얻을 수 있다. 사탄하고 싸우고 영적 싸움을 싸우되 힘들고 지치면은 말씀 안에 들어서 내 안에 들어서 쉬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말씀 속에서 쉬라는 얘기입니다. 말씀 속에서 쉴 때 내 마음은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내 마음은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지금 광야로 나가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제일 우리가 광야를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광야에서 외쳤어요. 뭐라고 외쳤습니까? 간단해요. 세례요한이 외친 거요. 유대민족이, 주위들이 아브라함의 조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했기에 그거 믿음 좋다고 회개하라. 요즘 시절에 얘기한다면 모태신앙과 회개해. 모태신앙 그걸로 자랑하지 마. 세례요한이 얘기한 건 그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시험 받은 그 부분을 가지고 얘기한다고 보면은 뭐 2시간 설교도 좋고 3시간 설교도 좋습니다만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예수님 맨 처음에 시험 받은 게 뭡니까? 만나 시험입니다. 만나 시험은 뭡니까? 세상 떡으로 살아라. 사탄이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떡으로 살아라. 세상 떡으로 살면 배불러.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으니 바로 신명기 8장 3절 말씀으로 바로 물리치십니다. 두 번째 시험이 뭡니까? 두 번째 시험, 천하만국을 너에게 주리라. 뭐예요? 하나님 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뜻대로 다 사는 거야. 천하만국이 다 네 거야. 하나님 손이 없다는 얘기예요. 뭐 하나님 뜻으로 살려고 그래 너? 네 뜻대로 살면 천하만국 다 믿 거야.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해 말하는 얘기죠.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세상에 의존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는데 자, 우리 그 시험 받으신 예수님과 우리가 광야로 가자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시험에서 이기셨는데 그 이기신 신랑의 신부들은 나는 왜 못 이기느냐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이겼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 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신부인데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의 신부라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신부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은 광야에 가서 성령에 민감하게 살 수가 있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에 민감하게 사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바알 숭배자와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해 주신 우리가 여기서 하나 또 우리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가 싸워서 승리한 것만 우리는 거기서 끝나요. 그 엘리야가 승리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승리를 한 겁니다. 우리가 그걸 놓치고 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는데 대부분 보면은 내가 다 했어. 그거 내가 했어. 목사님 다 그래요. 저도 과거에 그랬습니다. 부흥집회 가면서 저도 다 그랬어요. 내가 다 놓고쳤어 그랬어요. 내가 얼마나 죄를 많이 졌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을 하는데 엘리야 역시 마찬가지라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통해서 바알 선지자 이겼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이긴 것이 아니기에 이세벨이 너 죽일 거야 그러니까 40일 동안 그 뼈앗볕을 달리고 걷고 간 겁니다. 자 가서 시내산 굴속에 들어가 있을 때에 성령께서 세미한 음성을 주셔가지고 다시 힘을 주셨어요. 광야 생활에서 힘을 줬던 거죠. 자 그렇다고 하면 자 우리가 본문 7장 12절을 보면 참 재밌는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음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성육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그럽니다. 이 말씀 정말로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표현한다고 하면 남녀간의 굉장히 육적인 사랑을 여기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이건 남녀간의 육적인 사랑을 떠나서 우리 이제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영적으로 보려면 무엇부터 봐야 됩니까? 포도원부터 봐야 됩니다. 포도원이 어디입니까? 말씀밭이죠. 포도원이 말씀밭이잖아요. 우리 말씀밭으로 가자. 말씀밭으로 가면은 포도원이 돋았는지 보자. 포도원이 돋았다는 얘기는 뭡니까? 성령의 감화를 받았느냐? 자, 꽃술이 퍼졌는지 보자. 성령 감동 받았냐? 성육꽃이 확 피었는지 보자. 성령 충만한지 가서 보자 이 말이야. 자 성령 감화 감동 충만하다고 하면 내가 내게 모든 사람을 너에게 더 주리라는 얘기자 그런데 이와 같이 성령 충만한 사람 또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을진데 우리 모두는 그러면 왜 광야 생활에서 우리는 성령을 알지 못하느냐는 거죠. 목사님, 그렇다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는데 그럼 우리는 광야에서 살지는 않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광야라고 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럼 세상에서 다 사니까 우리는 광야에서 사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럼 개개인이 생각할 때 광야는 어디냐는 얘기예요. 저는 감히 말합니다. 여러분들 외로움 겪어보셨습니까? 고독함 겪어보셨습니까? 광야입니다. 그거 겪어보지 않았다고 하면은 광야 생활을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가운데 예수님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 소동가 나오세요? 한 사람 없습니까? 예수님 잃어버린 그 순간, 그 시간 광야 생활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문제가 닥친 뒤간에 내가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절망하죠. 어렵죠. 낙심하죠. 내 애인이 나한테 괴로움을 주면 힘들죠. 내 자식이 나한테 괴로움을 주면 힘들죠. 내 말 뜻대로 안 되면 힘들죠. 방해예요. 우리 모든 생활은 광야 생활입니다. 왜?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생각과 똑같습니다. 자기네들 뜻대로 안 되니까, 자기네들 뜻대로 고기 못 먹으니까 고기 달라고 외쳐야지 보내주니까 고기 더 달라고 불평불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했던 불평불만 가만히 뜯어놓고 보면은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과 똑같습니다. 우리 일상생활, 내가 겪어야 되는 모든 것들이 그게 광야 생활입니다. 그럴 때에 내가 광야 생활을 하는 그런 가운데에 성령의 민감하라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목사님, 그러면 성령 음성에 어떻게 민감해야 됩니까? 성령 음성에 민감하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큐티 많이 하잖아요. 개인적으로 큐티 많이 하잖아요. 그 큐티 하다가 보면은 그 큐티가 나를 내 가슴 탁 못을 건들 때가 있어요. 그게 성령 음성입니다. 설교 듣죠? 목사님들한테. 그 설교 내용이 꼭 나에 대해서 하는 것 같아. 성령 음성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 음성을 들으면 중요한 거 한 가지 있습니다. 내 생각이 성령 음성으로 차가울 때가 있어요. 모 목사님은 그런 말을 해요. 기도하기 전에, 맨 처음에 기도하기 전에 딱 생각나는 그게 성령 생각이라고 하는데 천만 원씩. 그게 바로 어떤 문제냐면요, 요나가요.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 다시 저 니느웨로 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요나가 박차고, 아, 나 다시스로 가야 되겠어. 다시스로 가려고 욕바로 내려갑니다. 욕바로 내려가니까 배가 있거든요. 맞아. 성령께서 나 인도하여 배를 탔어. 물고기 속에 3일 동안 갇혔다 나왔어요.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니느웨로 갑니다. 이러한 실수의 번복이 우리들의 삶 속에도 녹여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이게 다시 뭔 얘기냐면은 성령이 나한테 민감해 주시는 그 음성은 육신의 음성이 아니에요. 절대 육신의 음성이 아닙니다. 신령의 음성입니다. 영의 음성입니다. 영의 음성을 우리가 분별하려고 하면은 과연 어떻게 그러면 내가 영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항상 말씀 속에 들어가는 얘기. 항상 말씀 속에 들어가는 얘기. 어느 분이 저한테 고백을 한 것이 생각나서 잠시 말씀드릴게요. 목사님, 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모르겠어요. 도대체가 성경을 뭐 1도 그러고 10도 그래도 모르겠어요. 모르죠. 비밀인데 어떻게 합니까? 성경 100도겠다고 자랑하시는 분들, 그 자랑할 거 못 돼요. 아니, 100번 읽었다고 해서 하나님 비밀을 압니까? 하나님 알려주시지 않으면 몰라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말씀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멘. 한 가지요. 우리가 말씀을 봉독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볼 때요.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모르면은, 목사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말씀 내용이 무엇인가 모르겠네요.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근데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목사님 열 분 중에 다섯 분은 우리 기도해 봅시다. 네. 다섯 분은 예,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나눠줘요. 기도해 봅시다. 기도해 봅시다가 뭡니까? 기도하면은 그거 다 나, 알려줍니까? 아니에요. 말씀 공부해야 돼요. 그래야, 아, 말씀이 내 안에서 있을 때에 내 안에 말씀이 백구절이 있으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백구절 속에서 끄집어 올려서 생각나게 해주셔. 아, 이게 성령 음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를 못한 사람이에요. 나에게 주어져 있는 환경, 나에게 주어져 있는 위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 이런 모든 것을 생각을 할 때에 과연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술람미 여자가 솔로몬 여인을 사랑하듯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 안에 성령 하나님으로 내주하고 계시는데 과연 나는 그분께 내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느냐는. 자, 그렇다고 하면은 목사님 말씀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묵상해야 됩니까? 말씀은 짝이 없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 이사야서 34장 16절 보면 다 말씀이 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과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왜 제가 갑자기 이 말씀을 드리느냐? 말씀이 짝이 있는데 말씀을 알으려고 하면 내 마음에 할례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마음 할례 하라는 얘기는 뭡니까? 목사님 마음 할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여성분들이 뭐 할례라고 하는 것 혹시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할례라는 것은 남자 표피, 성기 표피를 끊는 건데 결국 어떤 것이냐? 내 속에 있는 몹쓸 찌꺼기 다 제거해서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뒤집어서 얘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라고 하는 것을 고백했다고 하면은 나는 내 안에 있는 찌꺼기를 다 버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게 마음의 할례입니다. 마음에 내가 할례를 받았을 때에 내가 마음의 할례를 내가 했을 때에 내 속에 말씀이 들어와서 성령께서 내 속에서 끄집어 올려준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말씀 또 한 가지 더 해드리겠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이 사랑 얘기를 하니까요. 요즘에는 사랑을 하더라도 상대방 굉장히 믿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소리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사람을 믿지 말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대부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오해를 하고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믿지 말라고 그러니까 사람을 전부 다 불신들어요. 특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불신을 해버려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말씀 잘해야 돼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얘기는요 내 삶의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얘기고 다른 사람들의 삶의 그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얘기고 육적인 삶을 의지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편 118편 8절을 보면은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고 그랬습니다. 그 뭡니까?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 옛사람을 믿지 말고 여호와께 피하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사람을 믿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짝이 있다고 그랬죠? 말씀에. 시편 118편 8절 짝은요. 예레미야 17장 7절입니다. 보면은 뭐라고 말씀 나오냐?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옛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육적인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복 받는다고 해서 돈이 막
쏟아 부어지는 거 아닙니까? 어떤 복 받는 줄 아십니까? 영생 복 받아요. 최고의 복, 영생. 아멘. 영생의 복을 받는 그 자체만큼 가장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영생의 복, 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고 나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대로 여러분들 창세기 1장 1절에서 계시록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십시오. 항상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그런 지혜와 그런 여러분들의 신령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